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안 좋은 사주를 가지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개가 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네. 알쓸신문 네. 영상이에요. 요즘 조두순이 출소를 네. 했죠. 그렇죠. 네.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BJ들이나 네. 뭐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쵸. 범죄자들은 네. 사주가 안 좋아서 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아, 범죄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냐? 일단은 이제 답변만 말씀을 드리면은 확률은 높지만 범죄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그럴 확률은 높지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조상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 기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기질과 안 좋은 사주가 만났을 때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유혹이 오는 상황 속에서 범죄를 다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만 가지고 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이제 무속인한테 점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주만 역학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주 감명을 할 때 좀 되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뭐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단명할 거다, 뭐 범죄를 저지를 거다, 뭐 객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확정지어서 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사주만 가지고는 인생을 다 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조상 내력을 가지는지, 형제 부모 형제를 만난 인운, 우리 어떠한 땅을 팎고 살아가는지 지운, 이런 게 합쳐져야 인생이 되는 거니까. 사주가 범죄자의 사주더라도요, 가풍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고요, 좋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은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범죄자가 되는 이유는 그게 안 좋은 사주를 가지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범죄에 대한 유혹을. 그럼 유혹을 많이 느낀다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냐, 그건 아니지만 확률은 높겠죠. 거기다가 내가 안 좋은 인품, 인성, 기질까지 갖고 있다면은 이게 그렇게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범죄자들의 그 프로파일러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이게 범죄를 옹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품이나 인성이나 기질을 가지 못한 상태로 거기다 사주까지 안 좋아 버리면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범죄자라고 하는 게 꼭 사주가 태어나는 건 아니다. 범죄자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감명이나 상담 기법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네. 범죄를 이미 한 번 저지른 사람은 네.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범죄자들의 사주 같은 걸 볼 때 첫 어떠한 에피소드를,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났을 때 한 번만 참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한 번에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이것도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저지른 사람들은 계속 저지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청소년 범죄 그런 게 되게 야기시 많이 되잖아요. 청소년 범죄율을 굉장히 줄여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렸을 때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들이 커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다뤄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요즘에는 청소년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청소년들이 뭐
좀 안 좋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게 많이 야기가 되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지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범죄율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이미 한번 내 마음에 악습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가 잘 안 벗겨져요. 마음의 때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